당이 이제 언제부터 그렇게 상당히 많이 망가져 버렸습니까? 오래됐습니까? 역사가 어떻습니까? 당이요. 예. 오래됐죠. 그러니까 그 지금 국민의힘 이제 자유한국당부터 새누리당으로부터 시작해 가지고 되게 개인적인 그런 판단 볼 때는 시대적으로 어떻게 해서 굉장히 당이 그렇게 좀 야성도 잃어버리고 투쟁성도 잃어버리고 그렇게 됐는지 그거 한번 생각나는데 한번 말씀을 좀 해주시죠. 우리가 62명이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한 데 동참을 했잖아요. 예. 6명 다 62명이 했는데 무슨 단결이 되겠습니까? 그때부터 망가졌는데, 그리고 또 우리 당에 이모 씨, 공천위원 이모 씨, 또 이모 씨, 또김모 씨, 공천을 잘못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정치는 사람이 하는데, 전부 내 친분, 또 무슨, 또 다른 청탁을 받고 공천하고 해서 진정하게 손못 비비고 돈 없는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당 인적 국회의원이 하지 뭐 국회의원 한 명보다 우리 같이 힘없는 사람은 이 밖에 있는 사람 국회의원도 못 하거든요. 그 인적 구성 자체가 구성을 한 선거관리위원장들이 문제가 많습니다. 그 사람들이 지에 다 역사적으로 책임을 지어야 됩니다. 국회의원 공천 보내서 제일 큰 원인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탄핵 문제를 잠시 언급하셨는데 예. 이제 과거에 이제 2차 세계대전이 이제 발발하기 전에 처칠은 히틀러가 침공한다고 봤고 그다음 그 당시에 현직 그 수상을 맡고 있는 체임블린 같은 사람은 아 히틀러가 평화 중이니까 침공 안 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월이 흐른 다음에 이제 체임블린은 완전히 역사적으로 죄인이 된 거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정치인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언론 보도가 어땠고 상황이 어땠고 뭐가 어땠고 뭐가 어땠고 하더라도 세월이 흘러서 그 당시에 판단이 역사적으로 엄청난 큰그 실책이었으면은 직을 떠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62명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동조를 했다는 이야기는 그 사람들 개개인을 만나면 다할 이야기 있겠죠. 나경원이도 할 이야기 있고 유승민도 할 이야기 있겠죠. 그러나 그 당시 본인들이 실책을 해가지고 그다음에 나라가 완전히 그냥 골로 가게 된거 아닙니까? 그럼 62명이 현직으로 활동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그 사람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잖아요. 나참 그러니까 보면 참 다들 뻔뻔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당신들이 잘못해가 국민들이 죽을 고생을 하게 됐으면은 당신들이 그 당시에 상황이 어떻던 간에 잘못 판단을 내려 홍준표 씨는 안 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정진석이랑은 어떻겠는지 모르겠네요. 그때 가담했어요. 가담했죠? 다 기억하시죠? 예. 그 그러니까, 며칠 전에 예. 그 유승민이가 그 경기도 지사를 나오면서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기가 잡히다 뭐라 했는 게 아니고 험지라서 지가 나간대요. 사람은 모두 다 저는 이제 국회의원 나가려고 옛날에 이제 그 사람을 모으면 제가 이랬습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내가 좋으려고 여러분들 귀찮고로 오시라 가시라 해서 죄송합니다. 저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럼 지 좋아서 하는데 험지라서 간다고 그런 말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 사람은 참 양심이 없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뭐 유승민 씨 정치 생명이라는 것은 개인적으로는 친분이 제가 있지만 유승민 개인 그런 그것은 뭐 탄핵전으로 해서 모든 것이 다 정리가 된것 같아요. 그거는 뭐 그거를 벗어나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게 지금 뭐 그런데 예. 지금 경기도에서 뭐그 여론조사를 하니까 제일 낫다고 하니까 그렇습니까? 돌아보겠습니다. 되게 힘들겠죠. 예. 강용석 돌아보겠습니다. 씨가 이제 기분이 나빠가지고 그냥 무소속으로 나오면은 기본적으로 경기도 선거는 물 건너간 걸 보면 되겠죠. 안 그래도 유승민이가 나오면 유승민이 낙선운동하러 간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 주위에. 예, 그러니까 그 본인들이 억울하겠죠. 본인들이 억울하겠지만 사실 지금 여론을 보게 되면은 뭐 개인적인 친분이라는 걸 떠나가지고 그 하태경이라든지 소위 과거에 그뭐 무슨 당입니까? 바른미래당, 예, 예. 바미당 소속들이 지금 뭐 당권을 장악해가 저렇게 야단법석을 치는데
상당히 제가 볼 때는 뭐 국민들 아주 격앙된 그런 상태거든요. 그런데 그 이제 유승세가 다 유승민 땡긴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이제 그4.15 총선 이후에 일관되게 이제 그당 지도부 국민의힘 당 지도부가 부정선거가 없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는데 예. 그 중앙위원회 지도위원단 차원에서 예를 들면은 그런 뭐당 관계자들이나 꼭 지도부가 아니더라도 면담이나 또 이런 것을 통해서 설득을 하시거나 그런 기회들이 그동안 있었습니까? 아니면 뭐한 번도 없었습니까? 전혀 없었고, 저는 이번 선거에서, 저는 지방에 우리 지도위원단들 보고 모아놓고, 나는 지방에서 부정투표, 사전투표 그것을 방지하는데 역할을 하겠다. 여러분들은 전체적 정치 경력이 있으니까, 좋아하는 사람 밑으로 가 정치해라. 나는 사전투표 막고 부정투표 막는 데는 일생하겠다. 나는 그것만 했어요. 그런데, 우리 당에서, 사전투표 하자고, 김기현, 하태경, 이준석, 권영세, 이런 권영세 사람들이, 동료하는데 보고 내가 돌아보겠어요. 그래서 돌아버리죠. 내가 단톡방에 내 단톡방이 좀 많이 있었는데 예. 올렸어요. 이 사람들, 이제 역적의 반열에 올랐다고 제가 단톡방에 다 올렸어요. 이 사람들요, 역적입니다. 어떻게 해서, 쟤네들이 코로나하고, 이번에 우리 대통령이, 윤 대통령이 우리가 잘해서 된게 아닙니다. 저쪽이 실수로 된 겁니다, 자다가. 저쪽에서 코로나로 이용해갖고 투표를 하려다가 우리 애국 시민들이 워낙 이걸 하다 보니까 자아들도 착오가 온 거예요. 그래서 쟤들이 저거 마음대로 다 계획된 대로 못 했다고 저는 보지요. 그래서 이겼는데, 지금 당선인 주위에 제가 잘했다고 큰 소리, 웃기는 소리, 말 없는 다수의 애국 시민들이 다한 겁니다. 참 가소롭습니다. 부끄러운 줄 알았지요. 그래, 이준석이 같은 경우는요, 우리 당의 암적인 존재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거? 그러고, 부정투표에 있다는 사람은 암적인 존재라 하고, 자기가 부정투표 있으면 정치 그만둔다 했잖아요. 그러고, 윤석열 대통령 되면 지구 떠난다 했는데, 옆에서 웃었다가 울었다가 오만짓 다 하는데 그 사람입니까, 그거? 저는 보면 사람이 아닙니다, 그거. 정상적인 사람은 절대 그걸 못합니다. 지금 이제 김해진 회장님 같은 경우는 고 연대 아들 딸이 있을 연대지 않습니까? 이준석이 우리 아들보다 적습니다. 예, 그러니까 참 이제 경험이나 나이가 있으신 분 입장에서는 그 경박함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참좀 여러 가지 그런 생각이 엇갈릴 때가 많겠네요. 이렇습니다. 37살 먹는 놈이 우아리 없이 막 들이받는 거요. 그렇게 나이 든 사람은 들여봐서 피하고, 또 이미 당권을 장악하고 주위에 다지 소위 말해서 똘마이들도 앉혀놨잖아요. 그놈들이 완장 채워주긴 해. 한마디 하는 사람들 막 억압 주니까 들여봐서 가만히 있는 거요. 이게 37살째, 솔직히 이제 앞으로 장래를 보면, 지는 이제 소위 말해서 경상도 소쿠리 변기 타고 멀리 올라가는 거, 올라가면 갈수록 늘어지면 타격이 큽니다. 소쿠리 변기 타고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장래에 일어날 일입니다. 두고 보십시오. 참그 김혜진 회장님은 이제 연배가 있으시고 하니까 참 소쿠리 비행기가 계속 올라가는데 언젠가 떨어지지 않습니까? 무조건 떨어지죠. 예. 우리 역사를 볼 때, 전두환 대통령 얼마나 막강했습니까? 사형선고까지 받았습니다. 다 세상이라 그냥 돌고 돌기 때문에요. 그 세상 물정 모르고 겸손해야 되는데, 딱 부뚜막 안 앉혀놓은 거 말이야. 우리 당이 지금 그래 부뚜막 안 앉혀놔놓고, 경상도 말로 이제 애기 앉혀놔도 앉혀놔놓고, 우리가 조마조마한 거요. 조마조마하죠. 큰일입니다. 그런데 이제 뭐참 딱한 것은 지금 이제 그 대법관들도 2021년 11월 12일, 11일과 12일 날그 2018년 대전시장 선거 관련된 무효소송 건 그리고 그 다음에 2017년 대선 관련 무효소송 건을 통해 가지고 QR코드 사용을 합법화하고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을 사용하지 않는 것도 합법화하는 그런 판결을 내렸더라고요. 예, 그런데 그걸 보면서 아, 저 양반들이 이제 이재명 후보가 당선될 걸로 확신하고 그냥 거기다가 그냥 아예 앉아가지고 그냥 미리 그냥 들어놓거나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사람이 좀이 시간 길이를 길게 보고 이렇게 의사결정을 하게 되면은 지금 부정선거를 이렇게 은폐할 수 있는 그런 차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차피 밝혀지는 것인데. 그러니까 그 역사적 죄를 어떻게, 예, 말씀하시죠. 제가 한번 얘기해 볼까요? 예. 이 자기네들은 부정투표하면 무조건 이재명이가 대통령 되니까 저거 마음대로 나쁜 짓한 겁니다. 그런데 세상은 다또 자기 발에 자기가 함정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거가 코로나 만들어 갖고 정치 코로나 방역을 하면서 요걸 갈락하다. 소위 요거 때문에 굉장히 타격이 온 겁니다. 요 발목이 딴 데도 많이 잡혀있지만은, 우리 외국 시민들 일하는 바람에 저거 마음대로 못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음대로 악행을 저지르다가, 0.7% 차로 졌다 이래야 되니까, 지금 세상이 지금 아야 소리도 못 하고, 디비지는데, 그, 다 저쪽에도 비겁한 놈들이 있거든요. 조금 있으면 양심 세력도 나오고, 우리 윤석열 그 시대가 딱 오면요, 세상 달라집니다. 그런데 이걸 갖다가 윤석열 대통령이 한용을 못하면 끝입니다. 대한민국은. 잘 저는 우리 저 일반 사람들 저도 윤석열 잘 모릅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윤석열을 찍었느냐 하면 이 사람이 들어와서 저 악행을 저지른 저 나쁜 놈들, 뺄개이들 정리를 해줄 것이라고 믿고 찍은 겁니다. 저거 뭐 선거운동하고 저거 행 전부 그 아닙니다. 전체로 정의로운 우리 국민들이 이 윤석열 대통령 만드는 겁니다. 그렇게. 그 김혜진 사장님 지금 이제 오늘 이제 모신 분은 국민의힘의 중앙위원회 지도위원단 회장으로 계시는 우리 김혜진 회장님을 모시고 이제 국민의힘 내부 사정을 좀 알아보는데 참 지금 오늘 말씀하신 내용이 이제 살아본 사람만이 할수 있는 이야기인데 세상이 이렇게 만만치가 않은데 예, 자기들 마음대로 그렇게 선거를 훔쳐가지고 영구집권을 할수 있다고 그 사람들은 확신했던 것 같아요. 세상이 그렇게 사실 돌아가는 게 아닌데. 그리고 얘들이 너무 또이 오만한 게 여론조사에서 우리가 한10% 이기고 하니까 이준석이가 10% 이긴다 했잖아요. 그거 맞는 여의도 연구소도 다 받아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너무 차이 나게 하면 문제 될것 같으니까 약1% 정도 이긴다고 그렇게 유시민이가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1% 그것은 조금만 전국적으로 조금만 실수하면 차질이 온 겁니다. 그렇게 24만 표 차이 나도 재검하자 소리 안 하고 쑥 들어가 붙잖아요. 저놈들은 지금 정말 땅을 치고 통탄할 것입니다. 너무 통쾌합니다. 예. 그 이제 조작 전문가들이 쓴 그런 연구서나 이런 걸 보게 되면 대개 이제 13% 조작. 그게 총 조작이 이제 양쪽에 13% 밀어주고 13% 빼는 사전 선거인의 13% 밀어주고 13% 이제 빼는 이제 그런 한26% 정도를 하면은 그게 임계치라고 합니다. 26% 이상을 하게 되면 들통날 가능성이 높은데 13%까지만 하면 거의 들통나지 않고 일을 마무리할 수 있대요. 근데 그 사람들이 참 실수를 한것 같아요. 그냥 조금 더 11% 정도만 썼어도 한 8만 표 차례 정도 이겼을 것 그럼요. 같은데 아이고 그 사람들 그러니까 뭐이 옛말에 참 원숭이도 나무에 떨어질 날이 있다고 그렇습니다. 그 세상 일이 그렇게 참 예. 문 대통령도 알겠죠? 알지요? 뭐왜 모르겠습니까? 또 이렇습니다. 저 뭐고 우리 당 국회의원들 억수로 비겁합니다. 예. 뭐내 이야기할게요. 부정선거가 없었다고 하는 사람은 무능한 사람입니다. 그러고 알면서도 침묵을 지키는 사람은 비겁한 사람입니다. 또 알면서도 부정을 말하는 사람을 말 못하게 억압하고 하는 이준석을 비롯한 하태경을 비롯한
우리 국힘당 수뇌부는 적의 간자이거나 아니면 역적입니다. 예, 맞습니까, 내 말은? 맞습니다. 간자나 간첩이나 역적이거나 그렇게 하는데 그게 오래 안갈 거란 이야기죠. 예. 올해는 절대 안 가죠. 그 그것은 사람들이 올해 안 가는 거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가만히 있지만은 왜 이것은 지금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이 전환을 이 정책 이 우리 이 전국 전환을 할수 있는 카드가 있습니다. 4.15 부정선거 130군데 지금 5군데 125군데 재판 다 하면 국민들이 아 설마 그 많은 사람 돈에 부정투표 했겠나 사람들이 깜짝 놀 실제 보면 깜짝 놀래서 다 부정투표 했구나 이 나쁜 놈들 이래 나오고 또 3구 대선은 지금 검찰에 고소고발 많이 돼 있잖아요. 예. 검찰이 하면 되고 작년 4.15는 대법원에서 재판만 하게끔 제대로. 윤석열 근데 왜 우리 국회의원들은 180일 만에 하여야 한다는 그 법을 왜안 하노? 한마디도 못 하는 거, 왜못 합니까? 그 나쁜 놈들 아닙니까? 나쁜 놈들이죠. 사람도 나는 아니죠. 이렇게 생각합니다. 넌 사람 새끼도 아니다, 사람 너는. 새끼도 아니죠. 사람 새끼도 아니죠. 너 사람으로서 인간이 다르소 그래 할수 있습니까? 이거는, 저가 국회의원은 국민의 머슴이라 저거 맨날 하면서, 머슴이 뭡니까? 선거 때만 머슴이고 군림하면서 편하게 웰빙 정당답게 나는 아가리 닥치고 있었으니까 다음에 선관위는 내 아들한테는 해코지 하지 마라. 잘 봐주라. 그거죠 간택을 뭐. 막 날리는 겁니다. 예, 그거죠 그 뭐. 말 맞죠? 예, 그거죠. 그러니까 그냥 뭐 이렇게 선관위가 나도 최선을 못하는 다했으니까 다음 선거에서는 뭐 겁니다. 예. 내와 관련된 일체의 어떤 선거 관련된 사항은 타치하지 말라. 이 이야기인 거죠. 그렇게 그러니까 그냥 다 선관위 종놈이 돼 있는 거죠.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이. 근데 세상은 이 가위바위보거든요. 근데 선관위는 선거하는 놈도 국회의원들을 완전히 잡고 있더라고. 근데 우리는 선관위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아무것도 그래서 아니죠. 우리가 선관위를 잡자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럼요. 그래서 우리 공 박사님, 저는 이제 이공 박사 이 방송도 보고 좋아하는데 공 박사님은 그래도 탄압을 받고 불이익이 오더라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도 마음에 참 많이 와 닿습니다. 예, 이제 방송 탄압이 참 심하죠. 예. 끝까지 이제 악랄하게 그냥 지금 실방송도 그냥 그 이제 방음막을 쳐가지고 볼수 없게끔 그렇게 만드니까. 이제 또 그걸 또 피해가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그렇지만 제가 집이 이제 경남 통영입니다. 아, 통영입니까? 예, 경남 통영이 뭐 통영에서 오래 살았고 아버지가 이제 예. 통영에서 의장을 오래 하셨으니까. 예. 그 저는 뭐 그렇게 배우고 안 자랐거든요. 예.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그냥 목에 칼이 들어오더라도 옳은 걸 옳다고 이야기를 해야 되지. 어떻게 그렇게 다들 그냥 그렇게 그냥 다 그렇게 비겁하게 그냥 그 요즘 보면 대한민국이 죽은 거예요, 나라가. 배는 불러진지 모르겠지만 1960년 3.15 부정선거 당시보다도 훨씬 더 내가 볼 때는 국민들의 결기나 기계나 정의감 같은 거는 거의 바닥 수준 같아요. 이래가지고 뭐 나라가 이래 재건하지 않으면은 다음에 누가 그냥 이거 내침이 발생한 거지 않습니까? 내침이. 6.25 전쟁하고 2011년도 예, 공 말씀하시죠. 박사님, 예. 2011년도 전국위원회를 하는데 제가 거기에서 이제 그 잘못돼갖고 내가 이제 그 재판을 같이 보내가 제가 이겼잖아요. 예. 그 내용을 한마디 얘기하면 그때 대의원이 5만 명인데 25만 명으로 바꾸는데 쇄신파들 젊은 애들 그때 2011년도 쇄신파들이고 그러고 친박주 박근혜 쪽에서 5만 명의 대의원에서 25만 명을 바꾸면 자기네들이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것을 보고 그 국회의원 쇄신파들이 나와서 그걸 국민소로 가야 된다면서 5만 명을 25만 명 바꾸자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내가 하도네 거기에서 여기서 국민소로 가자는 거 전부 너그소로 가자고. 그러고 이대로 가면 그러고 저 먹고 요대로 가면 이 친박은 좋은데 친이가 죽는 거요. 요대로 가면 죽는데도 가만히 있는 친이는 더 비겁하다 했어요. 국민소로 가고 너그소로 가. 근데 25만 명 바꿔갖고, 이 대의원이 투표를 했는데, 투표율이 23% 나왔어요.
그, 뭐, 죽은 사람도 뭐, 대의원 넣고, 제가 유리하도록 해서, 우리 당도 원죄가 있습니다. 예, 누구한테 원제가 그래야 있지. 돼서, 그렇게 또, 국민을 팔리고, 유승민처럼, 꼭 뭐, 경기도민을 위해서 지금 험지에 간다, 이런 식으로 하는데, 우리 당도 다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예. 지금도 너무 많고, 우리 당도 국민의 다 돼. 힘도 원제가 있죠. 원제가 원죄 있는데 있어요. 뭐그 문제를 뭐 이제 꼭 따져야겠지만 그래도 뭐 지금 기준으로 해서 정상화를 해야 되는 거죠.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은. 그래가지고, 예. 지금부터 잘하면 되는데, 이준석이 하는 꼴이 지금 이래가 지금 나라, 이게 우리 당은 절대로 지금 6.1 지방선거에 이준석이 또 에라가 나오고, 지금 에라가 나오고 그럼요. 있잖아요. 뭐 예. 장애인 문제라든지. 아, 참, 이슈를 만들어서 이슈를 덮는데, 영악한 거요. 이 우리 원로들은 그 아가리 닥치고 말 한마디 못 하는데, 난뭐 하려고 있는 건 모르겠어요. 당 떠나지. 창피하면 제가 쪽팔려서 당 떠나야 됩니다.